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8뉴스는 경북 도청에서 전해드립니다. 대우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선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전해드리고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. 대구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.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 확진자는 열흘 만에 160명을 넘었습니다. 네, 특히 예방접종을 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 비중이 늘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. 한현우 기자입니다. 대구 동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. 어제 이 병원 환자 16명을 비롯해 모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확진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인 8, 90대 고령층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병원은 지난 20일 선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열흘 만에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. 신규 확진자의 60% 가량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. 접종률은 82.2%로 높습니다.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돌파 감염은 환자 중에 1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. 나머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집중된 병동 입원 환자 40여 명을 코호트 격리할 계획입니다. 대구 가톨릭대 병원과 관련해 1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열흘 만에 161명으로 늘었습니다. 이 가운데 돌파 감염은 43명, 특히 의료진 확진자는 20명 중 18명에 달했습니다. 우선 접종 대상자로 접종을 마친 지 꽤 지난 요양병원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겁니다. 이 때문에 초기 접종을 마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거나 부스터샷 접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그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 특히 의료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주기적 선제 검사를 좀 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고. 누적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어난 서구의 한 고교에서도 고2 학생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3 수험생까지 감염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85명, 경북 41명, 0시 이후 대구는 42명, 경북 26명입니다. TBC 한현호입니다.